다시 돌아온 최한결이 간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어스 기자 최한결입니다. 예, 저는 지금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머니쇼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코엑스 본문 비올입니다. 특히 이번 부스에는 국내 5대 금융그룹이죠.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NH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같은 금융 쪽 대기업은 물론이고 고팍스, 빗썸 등 대형 플랫폼, 투자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국 한 곳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머니쇼 오직 돌파! 아, 뭐예요? 빨리 와요! 아, 넘어들어! NFT 특별관입니다. NFT 특별관 따라오시죠. 자, 지금 가는 곳은 IP샵입니다. 진아, 어디요? 여기 돌아가봐.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아, 돌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블록체인 어스에서 왔습니다. 오늘 매경에서는 왔거든요. 아, 그럴까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ENFP. 오, 정확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P샵의 전략기획팀 김민규 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나요? 블록체인 어스 NFT 옆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IP샵이라고 하고요. 예. 세상의 모든 IP를 거래한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캐릭터, 특허, 문학, 채널, 게임, 다양한 IP들을 쉽게 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티스트분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으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우신데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끼가 있으신 분들께 저희가 전액으로 앨범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 뭐 다양한 장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누구나 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등용론 같은 설립 2년차 기업인데요. 저희가 2년차에도 불구하고 저희 코인이 또 상장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플랫폼들 그리고 또 5개 이상의 계열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또 튼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하신다면 이름은 혹시 IPV입니다. IPV라고 하십니다. 기억들을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 성격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거래도 하고 또 음원도 올릴 수 있고 정말 오픈 마켓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 수고해 주셨은 만큼 앞으로 더 비상이 있는 또 발전 있는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FT의 정의에 대해서 NFT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다고 네. 하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네. 꿈, 재능들이 정말 대체 불가지 않는 우리만의 고유한 꿈과 재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짜잔, 저희 엽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 이제 플랫폼 작가분들의 이제 그림을 활용해서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저희 QR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저희 사이트인데 여기 IP 마켓 가면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나윤건님 오늘이 지나면이란 노래를 신곡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또 유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이 지나면 빨리 이 행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오늘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깨개그를 치셨습니다, 대리님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IP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을 긴급 섭외하겠습니다. 박수. 네, 저는 NFT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퍼포먼스라든지 평면 예술 작품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IP 쪽에 있는 그 IP 샵의 직원분들하고 뭐 대표님들하고 몇 분들 만나 뵈면서 지금 NFT 작품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지금 엽서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목숨 숫자입니다. 예, 목숨 숫자를 전서체로 이렇게 구부려서 쓰는 그런 글씨체인데 서해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색채라든지 부스의 어떤 운필 방법, 뭐 하늘이라든지 뭐 부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넓은 산이나 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한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작가님이 직접? 예.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작품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해 주시고 그중에서 우리 RT샵에서 나오는 작가분들 또 직원분들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제가 목숨 숫자를 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굿박스입니다. 다짜고짜 들어가겠습니다. 굿박스.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한 담당자님 혹시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박스 고액 지원팀 한진호라고 합니다. 한번 오시면 계속 이용하시게 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고 거래하시고 지인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고객 문의하시면 빠르게 이렇게 응대해드리고 있고 고객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업데이트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래소지만 거래소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뭐 예치 서비스라든가 다양하게 다방면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인은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코인 투자 방법이라든지 네. 뭐 추천하는 코인이 있으시다면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거나 그런 가상자산들은 그만큼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정답은 없고 네.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 거래소는 다시 원화마켓이 재개했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다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이라든가 서비스가 제공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딕 돌파! 다음 점수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십니까? 영재에 상부한 국내 최상위 거래소 빗섬으로 왔습니다. 이야! 어딕 돌파! 저희 국내 가상자산 넘버원 빗섬 거래소입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 10시부터 6시까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잠깐 좀 있다. 아,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준비 사고 나서 그냥 바로 원활하게 해도 돼요. 아 지금 저희가 바로 NFT 정리가 어떤 거라서 저희가 다 정리하고 그다음 한 번에 말씀. 자 퇴짜 맞은 최한결입니다. 자 다음 편으로까지 오직 돌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돌파. NFT 마니아로 이름도 좋죠. NFT 마니아. 자 어떤 곳인지 오직. 돌파! 저는 게임체인 소속 양영준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NFT 매니아는 NFT 거래소로 존재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국내 거래소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클레이튼이랑 이더리움 체인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 코인도 발행하고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자체 메인넷은 저희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서 NFT 정의가 혹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어떤 식으로? 유틸리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현대 미술처럼 아트로도 사용될 수 있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뽐낼 때 쓸 수도 있고 앞으로 NFT 매니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쓴 다음에 좀비를 처치하는 게임인데 발사 버튼이거든요. 아 발사해요? 네 하고 넘어갔나요 화면이? 예예 예, 넘어갔습니다. 와 진짜 현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와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좀비 좀비요. 안 죽어 와 현장감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와
와, 정말 현실감이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흡사 좀비 영화를 실제로, 좀비 영화 아니라 좀비를 실제로 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오직 돌파한다는 심정으로 찍었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돌파!